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떤 분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셨는지를 보고 그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코멘트를 달아다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간 검색 종목 탑5 종목을 보시면 어떤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의 큰 그림을 보기 위한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제가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에서 한 네다섯 번 정도는 가지고 왔을 종목이 셀트리온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시각은 크게 변한 건 아닌데 항상 이제 셀트리온은 검색 상위에 올라오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매주 연속적으로 가지고 오면 어차피 비슷한 말이니까 조금 뜸을 들여서 가지고 옵니다.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종목이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은 기본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업체.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에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뭐 제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주로 해외 부분의 매출이 많고 마케팅 관련된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그룹주로서 비슷비슷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코로나19 치료제의 대부분의 자원들이 쏠리다 보니까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부분이 흔들렸다.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이건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증권사 보고서를 보셔도 대부분 그런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밝히면서 본업인 바이오시밀러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바이오시밀러의 품목화가 기대감 꾸준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현상 중에서 이제 우려되는 거 하나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 심각하죠. 일본 어때요? 심각하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인구 고령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부양 인구는 늘어나는데 부양을 해야 될 인구는 늘어나는 거죠. 부양을 할 인구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이제 피라미드 형태가 돼야지 인구 구조가 적당한데 지금 약간 다이아몬드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저출산 기조가 아직도 해소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집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고령층이 필요로 하는 가장 1번은 뭐예요? 네. 관련된 이제 병원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치료 관련된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이런 건강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니까요.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이 바이오시밀러는 계속해서 장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기업, 네. 셀트리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삼성그룹에도 있죠. 네, 삼성바이오에피스. 이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핵심적인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기술주, 그룹주들은 충분히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셀트리온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하락폭 대비해서는 올라온 폭이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셀트리온 그룹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단기 휘둘림에 연연하지 말고 홀딩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기아입니다. 자동차주도 꾸준히 올라오는데 기아 같은 경우 이번 주에 뭐 뚜렷하게 좋은 흐름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반등을 시도하려는 그런 시도들 꾸준하게 나오는 모습은 확인이 됐는데요. 기아는 2분기 영업이익이 2.3조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과 인도의 판매가 좋았고 환율 효과까지도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차량 반도체 부족 문제는 완만하게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 반도체 부족 문제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출하량 꾸준하게 다시 한번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현대기아차에서도 지금 주력하는 분야는 당연히 전기차입니다. 글로벌 대세가 전기차일 수밖에 없으니까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전기차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가 또 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 자율주행 계속 말씀드렸죠.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관련주가 꿈틀꿈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완성차 관련된 업체들도 흐름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시가총액이 크고 또 무거운 종목이고 지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니까 결국은 지수가 안정돼야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하반기 정도는 돼야 조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어쨌든 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에이블 CNC입니다. 화장품주인데 화장품주도 참 안타깝죠. 아까 제가 시황에서 리오프닝 얘기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섹터 바로 화장품주인데 이놈의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또 올라가려던 주가가 또 이제 힘을 크게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화장품주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에이블 CNC 같은 경우 목요일 날도 단기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큰 악재가 다시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쨌든 저점을 좀 지지해 주려는 성향들은 보입니다. 너무 안 좋은 악재들이 다 겹쳤고 더 이상 악재가 크게 나와도 내성을 갖췄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대표 화장품 업체들 다 어닝쇼크 일단 맞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큰 어닝쇼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또 어닝쇼크가 나온다고 해도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충격을 어느 정도는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화장품주도 좀 인내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면세점 매출이 또 회복이 돼야 화장품 시장이 좀 살아난다라고 보는데 면세점 시장은 아직까지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부분에서도 백화점 판매는 좋은데 면세점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려면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시간은 필요하다. 다만 이제 긴 시간을 가지고 보셨다면 지금 홀딩할 구간이라고 봐요. 단기간에 내가 뭔가를 만회하고 싶다면 화장품주를 안 보는 게 맞겠죠. 시간에 투자를 하실 분들이시라면 현재 위치는 충분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볼게요. 네이버인데 이것도 카카오랑 같이 개인 투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고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성장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장주가 약세를 보이는 시기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어갔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상당한 고성장을 보였죠.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비대면 사업의 강점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리오프닝이 잠깐 진행이 되고 또 고점 논란이 부각되면서 많이 빠졌고 지금 지수의 악영향도 받고 있고 현재 위치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신사업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소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시장의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단기간에 올라오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수가 급반등을 보인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역시 지루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물론 또 아주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수는 언젠가 회복이 될 거니까 그때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만 기회비용에 대한 소모가 있다라고 봐요. 결국은 성장주는 뭘 찾아야 될까요? 성장 모멘텀을 찾아야 돼요. 지금 네이버는 성장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라는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요즘에 인건비 부담도 많이 높아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좀 부진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하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 볼게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IT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주와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해요. 근데 지금 반도체주 보시면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양호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좀 꺾일 것이다. 이런 리스크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의 매출도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도체를 사용한 제품들이 대부분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죠. 뭐 컴퓨터 대표적이고 태블릿 마찬가지고 스마트폰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롤러블로 가든 폴더블로 가든 뭐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간에 반도체가 들어간 기계 디스플레이가 보통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업황도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둔화는 디스플레이 업황 둔화와 어느 정도 연결이 됩니다. 또 코로나19가 한참 확산될 때 비대면이다 보니까 TV라든지 이런 전자기기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점을 찍고 좀 꺾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된다고 예전처럼 또 이런 IT기가 또 이렇게 팔린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그런 만큼 당분간은 또 주가의 부진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겠죠.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모아간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IT주는 이런 섹터의 순환, 그리고 업황의 순환, 이런 부분들이 돌고 도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이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등하는 시기에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들, 반도체주의 주가들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탑5 다섯 종목 다 살펴봤고요. 또 이 종목 이외에 또 장중에 여러 가지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저의 많은 교육 영상들 보고 싶으신 분들 공부하실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과 종목 관련된 그리고 교육 관련된 내용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또 공부하시고 열심히 또 수익을 위해서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